그런데 강황? 카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순댓국이 있어요. 강황 순댓국. 순댓국에 강황? 그런 기강이 나왔습니다. 흔히 보는 게 아닌데요? 좋은 있었지만 순댓국에 들어간 강황이라니. 조합이 좋은? 무슨 조합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안양에서 왔어요. 어디로 오셨다고요? 안양이요. 안양이요. 안양이요? 이거 쉽게 못 보니까. 강황가루가 카레에만 쓰일 것이라는 편견을 산산조각 낸 주인장격 강황순대국. 개나리도 울고갈도 오란자태는 맛은 물론이요 영양까지 일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순대국의 낯선 자태, 고개를 갸우뚱하던 맛집들도 카레와 순대의 콜라보 한 그릇 한번 보고 나면 그 매력에 풍덩 빠지고. 이야. 아, 최고의 맛입니다. 다른 데서는 못 먹어봤는데 우리만의 어떤 그런 별미인 거 별미인 거 좀 갸우뚱했는데 고소하면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아주 담백한 국물. 설렁탕 같은 느낌도 들어요. 카레 향 나서 순대 잡내도 덜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맛객들은 물론이요 여신까지 저격한 강황 순대국. 네, 잡채 순대국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깔끔 시원하다. 우리나라 김치의 순수한 순댓국 맛. 강황 순댓국에 놀라기에 낙이 기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낼 만한 김치의 순댓국이 등장했도다. 아, 이거 궁금한데요? 일단 맛을 보지 않았다면 섣부른 판단은 금지. 김치가 들어가 담백하고 개운한 맛은 너무 오묘하게 어울리는 순대와 김치의 하모니가 의외의 식욕을 자극한다는. 네. 일단 김치가 들어가서 저희 입맛에 한국이 내 입맛에 딱이고요. 돼지 냄새가 안 나요. 국물은 국물대로 담백한 맛이 나고 고기가 비린내가 좀 깔끔한 맛이 나는 거예요. 칼하게 세 가지 맛. 주인장의 연구 끝에 탄생한 삼색 순댓국의 숨은 한수. 그것이 알고 싶도다.